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, 지수입니다. 지금부터 퀵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중독돼갖고 일주일에 막 한 세네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. 하와이요. 아, 하와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.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5, 6일 정도를 반신욕을 꼭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완전한 TMI인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띵골띵골 한다든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. 집순이. 유미의 세포들이요. 네, 웹툰부터 팬이었는데 드라마화 한다 할 때부터 기대했었고 시즌2까지 즐겁게 봤습니다. 요즘에는 이 디올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는데 뭔가 이게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피부 연출이 돼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저희 이제 곧 나올 노래, 이제 9월호가 나올 때쯤에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신곡을 저 혼자 몰래 열심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저는 뭔가 일이 늦게 끝나거나 이렇게 새벽에 들어와도 꼭 저 혼자만의 시간을 한두 시간은 꼭 보내는 편이거든요. 뭔가 그렇게 해야지 하루가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되더라고요. 그냥 누워있든 뭐 음악을 듣든 되게 힐링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.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김밥인데 제가 원래도 김밥을 좋아해서 이제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는 김밥을 이제 자주 먹으니까 요즘 더 소울푸드처럼 된 것 같아요. 김밥. 오늘 바른 립스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올 립스틱은 이제 999인데요. 999는 딱 이렇게 얼굴빛을 되게 환하게 밝혀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입니다. 네,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9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매미. 매미의 쉿.